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에버소울 컨텐츠 중에 이 모험 중에 게이트 돌파라고 있잖아요. 이 중에 이제 요정형 게이트라고 있습니다. 자유 타입 게이트는 이제 종족에 상관없이 자기 조합을 짜서 이제 돌파해 나가는 거고, 이 요정형 게이트는 요정형 정령들만 가지고 팀을 꾸려서 이제 돌파해 나가는 건데, 아무래도 이제 단일 종족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. 이 초반이라 정령 풀이 이 자체적으로 풀이 적기 때문에, 특히 힐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업데이트 계획 같은 게 나와서 이제 힐러나 이제 뭐 딜러 같은 게 추가가 신캐가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, 현재까지는 종족별로 힐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단일 구성으로 게이트 돌파하는 게 조금 버겁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재는 지금 56단계까지 해보니까 이 요정형으로 해봤을 때는 이 조합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. 뭐, 지금, 뭐, 힐러는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, 탱커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, 이거 CC형 캐릭, 수면을 쓰는 애, 아무래도 들어가면 효율이 좋으니까 들어가야 되고, 그 다음에, 비비안도, 현재 이거, 딜이 가장 잘 나오니까 딜러 중에 이 요정형 중에는 얘가 들어가야 될것 같고, 저는 여기에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, 뭐 이런 얘도 이제 딜 원거리 딜러나 뭐 단일 딜러, 얘 같은 미리암이나 얘 니콜 같은, 이 자리에는 미리암, 니콜, 르네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될 텐데,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르네가 제일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원힐이니까 아무래도 힐이 딸립니다. 그래서 이 탱이 버티는 힘이 좀 약해요. 아무래도 힐이 적게 들어오니까. 그거를 대신 이제 분산시켜주는 게 르네인데, 르네가 얘가 능력이 무슨 회피 능력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의외로, 그러니까 서브탱이 돼요. 대신, 그러니까 제가 메인 탱이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, 최대한 제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얘가 그런 역할을 잘 해줍니다. 그래서 부족한 힐을 메꿔주면서 유지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상층에, 자기 레벨보다도 상층에 있는 걸 깨기가 쉽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걸 돌려봐도 르네가 들어가면은 못 깨던 게 깨집니다. 이 르네가 이 요정형 조합, 이렇게 특정한 요정형 게이트 같이 이제 단일 종족으로만 깨는 구성에서는, 이 요정 조합에서는 르네가 서브탱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부족한 힐을 이제 메인 탱에서 한테 가는 부족한 힐을 이제 대신 자기가 맞아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흘리는 거죠, 얘가. 그러니까 회피로. 그래서 좀 많이 버틴다. 이 앞열이 버텨주면은, 이 뒷열에서 이 비비안이나 얘네들이 딜이 세기 때문에 녹일 수가 있거든요. 자기보다 높은 층 애들을. 그래서 이 르네가 매우 가치가 있다. 현재까지는 뭐, 신캐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현재까지는 르네가 이 둘이 앞라인을 버텨주는 동안에 이 뒤에서 녹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, 현재까지는. 그러니까 이 르네가, 저도 뭐 얘가 뭐 그렇게 뭐 좋은가 했는데, 올라가, 이 높은 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제, 아, 얘가 이런 역할을 하는 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56층까지 해보면서, 요정형 게이트 해보면서 이제 느낀 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